전부님의 간단한 소개 드리겠습니다. 1949년 부산 출생이시고요. 진주교육대학의 사범대학이죠. 진주교육대 졸업하시고 초등학교 교사를, 국민학교 교사를 10년간 종사하셨습니다. 이후에 실화 작가로 활동하셨습니다. 저서로서는 5가지 대표적으로 있는데, 첫 번째 강무의 393일, 두 번째 부산일보에 연재된 지리산을 굴곡한다, 두 번째 실록 정신문, 네 번째 세월을 흘러도 산천은 안다, 다섯 번째 바로 이 은영동 문동을 사건인 황금 백합 작전 등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의사에 거주하시다가 문재인과 범죄자들의 살해력과 압박에 피해서 불안정한 미국으로 와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그 활동에 온몸을 던져가지고 뛰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말 더운데 보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 팔자가 움직이는 파인지 나 정말 생각해도 좀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이 무서운 이 문현동 의뢰공장 찾는 일에 뛰어든 것이 제 나이 44살 때인데, 10년, 꼬박 10년 걸려가지고 53살 때인 2002년 3월 2일 날 꿈에도 소원했습니다. 의뢰공장 찾는 건 의뢰공장이 조그맣지 않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클 것이기 때문에 공간이 땅속에 그 한 가닥만 그 연관된 한 부분만 구멍 하나만 뚫자 그러면 그 구멍을 통해 내려가가지고 돌아다니보면 다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내 가진 것을 전부 다 통틀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땅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땅도 아닌데 그 땅이 누구 땅이냐 하면 대한항공 땅이었어. 그런데 공하면 통한다고 하늘에서 길을 열어주더라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땅도 아니고 아버지 땅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다가 소원대로 구멍을 하나 뚫었어요. 직경 60cm, 깊이 16m 안반층을 하루 만에 뚫어버렸어요. 기계가 워낙 좋은 기계가 있으니까 기계 설치하는데 조립하는데 한 이틀 걸린다는 것이 3일이 걸렸어요. 그런데 D-Day를 언제 잡았느냐 하면 3월 1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3일이 저 3월 1일 공휴일이기 때문에 국가관공서, 경찰, 시청, 구청 다 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끄럽다고 기계 돌아가는 소음에 시끄럽다고 민원이 발생해도 경찰도 오기가 난처할 것이고 공무원도 오기가 난처할 것이라 하는 그게 감안했죠. 그래서 그 새벽부터서 기계가 들어와가지고 조립을 해치는데 이틀 만에 조립이 다 되어버렸으면 3월 1일 날 그냥 아침부터서 파버리면은 오후 한 5시경에 그냥 다 완성이 된다. 한두 시간만 하면은 완성이 된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땅 속에 숨어 있는 그 불을 찾아내거든. 그 MRI 같은 기계가. 그 기계가 한국에 들어온 지 불과 한 두세 달 됐을 적에 그 기계가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 기계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대전의 배재대학이라고 대전 유승이 있어요. 그 배재대학교가 그 하와이의 그 기독교 교민들하고 자매 결련이 되어 있대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학교가 배재학당 아닙니까? 그래서 그 좋은 기계가 들어오면은 세상에 나오면은 그 교민들이 기독교에서 사가지고 그 배재학당에 원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기계가
저 영주 구석사 무량수증 그 찾는데 동원된 걸 테레비를 보고 제가 알았어요. 이야 저런 기계가 있구나. 저 기계 같으면 내가 의뢰공장 찾는데 저 굉장한 소용이 되겠구나 해서 그 교수를 찾아가서 했더니 굴이 존재한다면은 대강 몇 메타에 존재한다고 보느냐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바닷물의 그 조수 간만의 차이를 감안하면은 20m 지하 20m에 존재한다 고 본다 했더니 그러면은 돌밭 모래밭도 아니고 흙밭도 아니고 안반청이라면은 20m 안에 그 굴이 존재한다면은 100% 찾을 수가 있다. 99.9가 아니고 100% 찾아줄 수가 있다. 그럼 비용은 얼마 주면 되느냐 했더니 300만 원을 우체국에 계좌를 적어주면서 자동이체 시키면은 입금이 되면은 자기가 조수를 데리고 부산 현장에 가서 한번 답사를 하고 또 잡아가지고 기계가 오면은 한 2시간만 작업을 하면은 그 굴의 여부를 있다 없다 여부를 X처럼 MRI처럼 그 컴퓨터가 찾아낸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찾아내니까 그거는 거짓말이 없다. 아니 그래서 300만 원을 어렵게 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줬더니 뭐 말하던 그대로 됐어. 그런데 그 며칠 후에 그 서울에 그 저 충무로에 대한극장 앞에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그 데이터를 주는데 컴퓨터가 찾은 데이터를 주는데 아이 땅속에 낯선 굴이 하나 잡힌 겁니다. 아이 18m에 아니 18m가 아니고 16m에 모든 굴은 바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천장을 기준으로 하는 지상으로부터 근데 16m 밑에 굴이 딱 낯선 굴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낯선 굴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일본 의뢰공장의 한 가닥을 의미합니다. 저한테 있어서 제가 그 박정희 대통령 이발사에게 돈을 투자해가지고 계속 해나왔기 때문에 그 근처에 대해서 내가 알거든. 기본 상식이 완전히 저 습득되어 있으니까 아 이거 일본 의뢰공장이 맞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구경을 떨궈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 주인이 하늘에서 아까 저한테 기회를 준다고 했던 것처럼 97년도에 IMF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재벌들의 군살빼기 그걸 어려운 말로 말하면은 BIS 자기 자본 비율 맞추는 겁니다. 은행에 빚을 갖고 군살빼기 쓸데없는 재산을 빨리 팔아라. 그래가지고 그 땅 약 500평이 그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다가 민간업자, 골업자, 건축 폐기물 처리업자, 그게 정확한 표현. 처리업자 두 놈에게 공동으로 평당 80만 원씩에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제가 불안합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민간업자들이 이 제가 알고 있는 학습이 된 정보를 조금이라도 캐치했다면은 자기 땅이 자기 파버리면 나는 10년 세월에 닭 쫓던 개꼴이 되지. 그래서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그러자 만나가죠. 그 이제 부산 사람들은 그 의뢰공장의 저 어떤 전설처럼 어릴 때부터 의뢰공장하고 그 다음에 보물이 그 속에 있다는 말을 어릴 때부터 다 듣고 자랐어. 그래서 100% 부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의뢰공장도 존재하고 있고 어딘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그 속에 애놈들이 보물을 숨겨놨더라는 등 그런 말이 아주 민간에 팽배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까 MRI 기계 같은 그 기계가 찾아놓은 내가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땅 위에다가 분필로 가지고 선을 딱 그어주니까 그게 뚫으면 된다. 그럼 이제 업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은 일사천리로 그냥 착착착착 다 되지만은 아이 뭐 돈 좀 있는 거 글쓰 갖고 그 장만해 놓은 돈 그 뭐 벌써 다 고갈돼 버리고 빈손이지. 그러니까 그 군영은 죽어도 뚫어야 됩니다. 비가 와도 뚫어야 되고 눈이 와도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저 송파구 방이동에 수산중공업이라고 그 큰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6천억의 부도가 났어요. 6천억이. 6천억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회장이 이제 죽기가 됐는데 이제 그 다음에 6천억 부도 내고 지 재산 전부 다 뺏기고 그 다음에 이제 백문소 가야 돼. 6천억 빼문 죄로 부도 낸 죄를 살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내한테 기자가 중앙일보 기자가 하나 있는데 내한테 저 힌트를 주기로 저 사람 같으면 할 수 있다. 내가 가르쳐 주더란 말은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2판, 4판, 공사판이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뭐 구멍 하나 뚫는 못 뚫겠느냐. 그래서 그 접촉을 했더니 아니 내 말을 갖다가 듣고는 어이 그 매력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구멍을 뚫게 된 것입니다. 돈 10원도 안 드리고 땅은 빌려놔. 앞전에 대한항공에서 민간에게 불화가 IMF 오면서 불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땅 주인놈 두 놈을 설득을 해가지고 그 땅 다섯 평을 빌려놨어. 그 다음에 이제 구멍이 뚫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구멍이 뚫힌 날짜가 2002년 3월 1일입니다. 3월 1일 새벽 붙어서 3월 1일 날 아까 말씀드린 3일 날 뚫기로 한 것이 뭐 기계가 조립이 잘 안 돼가지고 하루 뒤에 딜레이 돼가지고 3월 1일 날 새벽 붙어서 기계가 막 우웅 하고 돌아가니까 그 위에 산 비난민들이 살아요. 아주 영세민들이. 이 영세민들이 민원을 잡아 이어도 뭐 구청에서도 그만 뭐 그런 나중에 하면 나 때나 될 때 구청에서도 오고 경찰에서도 오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기계를 갖다가 중단시킬 수는 없죠. 기계가 그 미리 딱 그 기계 기사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누가 그냥 뭐라 해도 그냥 아무 그 기계 끄지 말고 막 계속 돌리라. 모든 책임은 내가 다 지구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 공무원들이 오면 아 영장 갖고 온나 아마 구속을 시키려 하면 구속을 시키고 배째라지 배째라. 그래가지고 오후 5시경에 아무도 예측 못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면 땅속으로 기계가 이렇게 땅속을 헤비면서 깊이 들어갈수록 소리가 차츰차츰 좀 작아졌죠. 그래갖고 막판에 16m 근처에 가서 딱 숨어있는 굴하고 연결이 되는 순간에 물 기둥이 지상으로 확 차고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16m 올라오고 또 지상에서부터 17m 그러면은 합계 33m를 한 3시간 반 뿜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경 60cm 길거리에 가면 맨홀 뚜껑 한국에 길거리가 맨홀 뚜껑만한 그 구멍을 통해서 3시간 반을 물이 17m 높이로 뿜었다라는 사실은 한반도가 생기고 나서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물론 뭐 수도관이 겨울철에 터져가지고 이 조그마한 뭐 물줄기가 솟는 거는 뭐 흔히 길거리를 지나다니다가 봤지만은 아니 직경 60cm 거기에서 지상으로 17m를 16m 올라오고 또 17m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3시간 반을 그 물의 그 수압은 굉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500kg짜리 소를 한 마리 얹어놔도 소도 공중으로 타고 올라갈 정도로 힘이 세었어요. 그럼 수압, 물이 뿜었다라는 사실은 수압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압. 수압은 뭐냐? 큰 공간 안에 물이 가득 채여 있다가 거기 작은 구멍이 하나 뚫히니까 아까 제가 뚫은 구멍입니다. 그러니까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쫙 올라가요. 그거는 자연 물리 현상으로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깨가 많은 인간들이 조작할 수 있는 깨를 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거기 가장 의뢰 공장이 있다는 핵심적인 의뢰 공장이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핵심적인 증거자료인데 그것이 나는 사진 찍고 뭐 이런 것만 성격이 아니라서 그거 잘 못하는데 배신자 나를 따라 그 일을 단 둘이서 했는데 김성태라는 그 삼천포 출신에 또 항소만한 새끼가 있어요. 김성태라고 그 도둑놈이에요. 사진 찍는 게 취미라 항상 카메라를 막 잘 때도 갖고 자는가 몰라도 그걸 사진을 탁 찍어놨어요. 물이 뿜는 사진을
그러니까 그때 그놈이 찍어놓은 사진이 제 손에 있습니다. 그 책에도 그게 다 들어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제 이 배신이 일어나고 나서 금이니까 배신이 일어납니다. 금이 아니었으면 배신 안 일어납니다. 돌이 나왔다 하면 배신 안 일어납니다. 돌이 나왔는데 와 배신이 일어나요. 먹을 것도 아닌데, 쌀만 먹는 것도 아닌데. 금이 나오니까 저를 보고 독을 하자, 독을. 그때는 이미 독을 다니 모여들었어요. 모여들어가지고 독을 하자, 독을. 왜 나라에 신고해서 세금을 왕창 뜯기건데 줄 것이냐. 그러고 쇠파리, 똥파리, 온유월에 온갖 파리들이 날라 들으면은 형님이 어떻게 그걸 감당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지도 새도 모르게, 그는 소를 잡아먹어도 모르는 데니까, 해만 지면 사람들이 인적이 끊어지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몇 개 나와라 말이야. 그러면은 하루 저녁에 500kg씩 건져 올려가지고 야금야금하게 현찰, 금은 현찰 박식이다. 그러니까 두목이 그때 나타났는데, 백준엄이라고. 그 백준엄의 친척이 종로 5가에 금도매상이 있대요. 그렇게 금이라는 건 애상배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밀매를 하다 시켜서 제가 호통을 쳤습니다. 저는 그 아까 양력 소개할 때 저는 그 에듀케이션, 영어 발음이 안 좋습니다. 교육자입니다. 교육자. 전문 교사가 되겠다고 교육학을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교부 장관이 준 자격증이 있어요. 아무나 선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그 뭐 도덕군자인 채 해서가 아니고 우리 집안에 도둑놈이 없어요. 도둑질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도둑질을 해본 놈이 하고, 고기도 맛있는데 많이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도둑질을 해본 놈은 한 분 하고 두 분 하면 쾌감을 느껴가지고 짜릿짜릿도 아마 그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노름제이는 노름제이 그 쪼는 재미로 이 내하 수체가 뇌에 무슨 그 뭐 분비물이 되는 무슨 물질이 나오는데 그게 막 아주 그냥 짜릿짜릿하게 그 재미 그 저 뭐야 쾌락을 느낀다. 범죄자들은 다 그렇답니다. 그런데 나는 도둑놈이 아니거든. 그러고 나는 아들 하나가 있고 딸 하나가 있는데 내 각시도 선생이고 부부 교사를 했습니다. 내 교대 내 3년 후배입니다. 그 다음에 내 아들은 그때 서울 법대 2학년이었고 딸도 법대 저 나중에 결국은 이화여대에 가서 둘이 다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그런데 아이 그 아들이 저 법조인이 될 아들인데 내가 만약에 그 말을 승낙했다면은 내가 아니 잘 먹고 잘 살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더라도 마음이 한 시간인들 내 마음이 편하겠는가? 나 그 생각이 먼저 나더라고. 아니 그러면 부자 안 되고 마음 편한 게 낫지. 부자 돼갖고 맨날 쇠고랑이 어디서 날라올 줄 몰라갖고 오마조마하게 살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소득이 있는 곳에서는 세금 내야 됩니다. 세금을 내야 나라가 돌아가지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지요. 그래서 당연히 법에, 법치국가니까 법에 정한대로 세금 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팽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독을 단 그리 그 배운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 백준엄이 그 여의도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58년생. 그러면 걔들은 뭐냐면 굴 군영을 내가 파놓고 난 뒤에 나타난 애들. 왜 내가 군영 파놨는데 그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부추겨가지고 그 정권하고 접목이 됐어요. 노무현의 정권하고. 노무현의 정권하고 참여 정부하고. 그래가지고 정권에 그 하수인이 누구냐, 노무현이 직속 행동대장이 누구냐, 문재인이가 그때 시민사회 수석하다가 나중에 민정수석이 됐죠. 민정수석은요, 경찰력, 검찰력, 그 공권력을 다 거머쥐고 있습니다. 지 마음대로 조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2002년 3월 2일날 그 금을 찾아내고, 그 산더미 같은 금을 찾아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9월 6일날 제가 구속됐어요. 구속된 저 제목이 뭐냐면 사기꾼입니다. 사기죄입니다. 사기죄. 그러면 내가 그 사기죄의 전과가 하나도 없는데 사기도 쳐본 놈이 쳐보지. 처음으로 생전 처음 치는 놈이. 아니 그러고 금이 나왔을 게 나왔다 그제. 안 나왔는데 금이 나왔다 해갖고 내가 얻을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기죄는 걸리기는 어찌 걸리느냐 하면
떨어져가 없으니까 그 내 똘망이 그 아까 3천 원 넘은 그 놈이 여기 저기서 돈 구하는 선수라요. 여기 저기서 10배 준다고. 1억 태우면은 나중에 성공하면 10억 준다고. 이래갖고 내 써준 채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체 토탈 액수가 2억 1,500만 원입니다. 그 공소장에. 그, 저, 공소장에. 그러면 그 뻥튀기 대가 있는데, 그거 뭐 따질 필요도 없이 2억 천 얼마를 가지고 제가 징역을 36개월 3년을 받았고, 금사를 못 투자하고, 송곳이 저만큼 금사 최상위에 필동에 있던데, 나를 봐, 그 뭐, 살인범 그런 사람으로 보지 마십시오. 죽이도 분이 안 풀리죠. 먹물로 터져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앞전에도 그, 저 했더니 댓글에 무슨 방송에서 그런 흉측한 말을 하느냐. 그 사람들은요, 이 내막을 모르고 지 입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사람 하나 죽이고 살리는 게 문제입니까?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요 꼴이 됐는데. 그래서, 내가 그 검사 앞에서 그, 대질신문을 하면서 그 58년 달 10살 적은 놈을 검사 앞에서 들고 패는 그런 사례도 아마 대한민국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키는 대로 삼킨 44개월 팬 거 그것까지 합해갖고 30개월, 36개월 플러스 3년이니까 플러스 8개월 1년 받았는데 4개월 깎아주더라고 항소심에서. 그래서 44개월 꼬박 징역을 살고 나왔습니다. 그 징역 속에서 제가 책을 한 권 썼어요. 그 책이 왜 그러냐면 징역 속에서 내가 언제든지 저놈들이 나를 죽이라 하면 죽일 수 있죠.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언제 죽을지는 몰라도 그 근거라도 하나 남겨놔야 되겠다 해서 내가 그 긴 징역살이 속에서 책을 쓴 것이 영어로 골든 릴리 오퍼레이션, 일본말로 긴노율이라. 그러면 이게 사실이 아니면은 역사적인 진실이 아니면은 이 쓸 수 없는 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머리가 무슨 내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 걸 지어낼 수가 없죠. 사람 이름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특이사항이 뭐냐 하면은 의뢰공정에 급이 나왔다는 거. 그 이전에 미국 CIA하고 내하고 같이 3년 동안 같이 했다는 사실. CIA 누구냐면 급동 담당 책임자 리차드 P. 롤리스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5분 만날 때까지 한국말을 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5분 딱 만나니까 한국말 하더라고. 내보다 더 한국말 더 잘하더라고. 나는 경상도 사투리가 아주 투박하고 한데 뭐 전부 100% 커뮤니케이션 한국말로. 우리 어째 그래 한국말 잘하여 하니까 이게 부산 문현동 이거 찾으려고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저 부시 대통령이 그 CIA 국장 출신이라고 하대. CIA 그 국장 할 적에 자기가 내보다 한 서너 살 많아요. 리차드 로리스가. 그래가지고 이게 특수 임무를 부여받은 게 요 의뢰공장 속에 중국 보물이 이 속에 딱 들어차 제일 있다. 그걸 찾아내야 된다. 이래서 동북아시아만 뺑뺑 돌았는데 한국말은 그 큰 덩치가 2m는 인물도 잘생겼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텍사스에 저 살고 있다. 그 팀 내하고 계약한 팀들이 저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가지고 큰 회사를 경영하는 회장이 돼가 있답니다. 근데 그 오야봉이 누냐 하면은 저 키신저입니다. 헨리 키신저. 그거는 내가 헨리 키신저라 하는 말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헨리 키신저라고 말하고 글로벌리스트인지 알루미나타인지 그 다음에 프리메이션인지 그때는 그런 개념이 나는 전혀 관심도 없고 나 생소하기 때문에 내가 전혀 그거 모릅니다. 뒤에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뉴욕의 무역센터 거기 터져 그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그래갖고 그걸 핑계로 해서 리차드 로리스가 내한테 1년간 딜레이 하자. 연기하는데 좀 동의해달라. 그래서 내가 끌려가나? 50-50으로, 갈랐으면은 방관했으니까 당신이 손 떼라. 내가 그런 배짱은 내가 비록 국민학교 선생님밖에 안 되지만은 내가 그런 거는 단호합니다. 내가 그 아무리 그 덩치가 세고 힘이 있어도 내가 한 번도 항복해 본 적도 없고 빌부터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내가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 이때가 한 번도 고개 숙이 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학교 선생을 우리 부모가 제일 좋고
교육대학교 보내준 우리 부모가 보내줬지 뭐 누가 보내줬습니까? 자, 그래서 미국은 손을 떼기 만들고 50이 미국 몫으로 가야 되는데 9.11 핑계로 해서 1년간 딜레이 해달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해약을 갖다가 원천 무효로 시키고 그 다음에 100%를 전부 다 한국에 찾아내면 한국에 전부 몫이 되도록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애국자가 어디 있습니까? 내 자아자찬하는 게 아니고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미국으로 50%가 가야 될 때 내가 못 가게 내가 배짱을 가지고 내가 튕가내 버렸습니까? 내가 호주 20만 원도 없으면서도 내가 그런 배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해인 2002년 3월 2일 날 굴을 찾아내, 혼자 독자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괴가를 올리게 됩니다. 만세 만세 만만세입니다. 그런데 이거 똑바치고 있었던 것처럼 배신이 일어나고 도굴단들이 모여들어갖고 국가에서 또 허가 내놓은 것처럼 허가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뭐 지혜법거이라 하나 이리 도둑놈들이 설치고 땅 주인을 끌어들이고 난리구슬 칩니다. 이거 내가 멍청해갖고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는가? 청와대 그 당시에 청와대 그 저 뭐이가 그 여성 담당 비서관이 신낙균이라 하는 민주당 최고위원 분단 최고위원의 친자매가 아닌 신필구이라고 48년생인데 독일 박사랍니다. 전문발이랍니다. 저 어릴 적에 소아마비 알아가지고 그 여자가 청와대 여성 담당 김대중 때 비서관을 했어요. 2002년 그 봄에 일입니다. 그 여자가 현장에 이 사진을 찍혔어요. 고사를 지냈는데 돼지대갈비 놓고 저 수박을 잘라놓고 무당이 한 10명이 와서 큰 굿을 했는데 그게 사진이 내 손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손에 들어온 이야기는 내가 조금 있다 요 다음에 요거 한 페이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왜 그럼 그 여자를 칸보이 갖고 온 놈이 한 놈 있는데 그게 그 당시에 서울경찰청 차장 김기영이라는 선수예요. 큰 말똥 두 개랍니다. 사복 양복 입고 왔는데 그러면 그러한 사실이 어떻게 내 귀에까지 들어왔느냐 하면 그 두목 백주는 그 몰려온 인부들을 비롯한 여러 구경꾼에게 저거는 청와대에서 내려온 저 여자는 신필규이라는 청와대 여성 담당 비서관이다. 김대중이 비서관이다. 그 다음에 그 남자는 한보해갖고 서울경찰청 차장 김아무개다 하고 막 떠들었어요. 그런 거는 효과음을 보려고. 왜 그러냐면 나라에서 자기를 이게 범죄가 아니고 국가에서 자기를 보호해준다. 허가를 떳떳한 것이다. 정충제는 폐행당했다. 이래갖고 선전을 하니까 내 행지관 두꺼지 찾아가 따라붙었다. 도굴단에. 그거는 도굴단의 모든 서류가 2차에 걸쳐서 내 손에 다 옵니다. 내부 문건이. 그래서 내가 거기 보고 내가 알았죠. 깜짝 놀랄 일이죠. 내 행지관들은요. 금 앞에서는요. 행지관도 소용없어. 내가 그 집에 큰아들인데. 이 두 놈의 새끼가. 그렇지. 한 놈은 지금 진역 살고 있어요. 신나통 들고 들어갔던 놈이 그 넷째입니다. 지금 나이가 61살이거든. 이야기를 앞전에 그 방송을 태평TV에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세세한 그런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어째서 노무현이나 참여정부가 청와대가 상상도 못하게 금도굴단하고 전복이 되는가. 요게 오늘 초점을 맞춰갖고 제가 주어진 분량이 한 시간인데 가능하면 한 시간에 마치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노무현 이야기 조금 하겠습니다. 내가 하도 억울해서 내가 저 다큐멘터리 작가고 내가 시사 작가니까 내가 그 전공이 내 놈 탐정 도둑놈 잡는 내가 전공이에요. 내가 잘해요 그런 거. 그래서 내가 추정을 했더니 전라도 자흥에 전라남도 자흥에 살던 노판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일본의 기안동과 해방되고 지금 동네 전라도로 찾아와서 그런데 노무예가 뭐 한 3살 되고 그 다음에 저 세이 노급회의라 하는 게 7살 된가 뭐 8살 되는데 48년 10월 18일이라고 기억됩니다.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일개 연대병력이 제주도에 4.3 사건을 토벌하려고 군함이 여수항에 와서 대기하고 있는데 그거 총을 거꾸로 들이대 갖고 반란군
저 대장들이 이렇게 이 선동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라남도 일대가 순식간에 반란군에 장악됐습니다. 그때 노판수리가 노무이 저 애비가 뭘 했느냐 우편 배달부를 했어요. 시골에서 우편 배달부는 그때나 지금이나 아마 자전거 타고 다니는 모양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자기 배달 구역에 사는 그 상대 저 우편 그 배 저 농민들 그 면빈들 집을 다 알지요. 저 집에는 아들이 육군 상사고 저 집에는 순경 같고 다 알지요. 안 알지요. 숟가락이 몇 개고 고무신이 몇 그래서 반란군들에게 다 보자질로 해갖고 그 발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반란군들이 저녁에 자는데 들어와가지고 찍찍이가지고 불러내갖고 한 곳에 모아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그 죽은 가족들한테는 그 노판수리가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내일 정부군이 들어옵니다. 이승만의 군대가 들어옵니다. 국방군이. 그러면은 죽어 남아있으면은 바로 1차로 타겟가 된다는 거 아니까 모월 모일 모시를 택해가지고 캄캄한 검은 밤에 동네를 지도세도 모르게 한밤중에 빠져나옵니다. 남부여대 해가지고 그 다음에 노무이 손잡고 이래갖고 밤되면은 걷고 낮에는 등불 속에 숨고 이래가지고 경상도 땅으로 건너왔어요. 예. 이거는 지금 공개 안 된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동쪽으로 동쪽으로 될 수 있는 건 전라도 쪽에서 멀어져가지고 간 곳이 김해 진영읍 봉안리입니다. 봉안리는 뭐 하는 동네냐 하면은 봉수대가 있던 말이야. 봉수대가 옛날에 그 대군의 임금님한테 그 전달하는 통신수단이 그 봉수불 피우는 거 아닙니까? 그 봉쇄 바위 위에가 그쪽에 평야지대인데 그 높은 산이 그게예요. 그렇게 봉수, 그 봉화, 그거 피우는, 봉화 피우는 밑에 동네라고 봉화 마을입니다. 봉화리입니다. 진영은 봉아리. 그런데 그게가 역전글이라 역전글이라는 게 밥알마를 띄우고 밥알마가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서울까지 전달하는 말이 지치면은 말 그게 반납하고 또 세 마리 힘이 좋은 말로 바깥 흑기나 경상도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동네 어구에 와서 산다고 그러면은 그거 못 살게 합니다. 아주 터세가 됩니다. 아주 비난하고 가난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뭘 공부 부산상고를 갔죠. 부산상고는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다. 부산고등학교, 경남고등학교, 다음에는 부산상고입니다. 머리가 나쁘면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은행원이 되는 게 목적인데, 고등학교 학부리 최후의 학부리 부산상고 좋은데, 고등학교 나온 놈이 10년 동안 쪼아가고, 시험에 붙었다 하는 거는, 우리가 그 노무예라는 인간의 어떤 집념이라고 할까 왜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전지법의 판사가 됐는데 발령을 1년 정도 하다가 사표를 했어요. 월급이 쫓겨나니까 그 대식구들을 미리 살릴 길이 없어. 그래서 부산 내려가고 변호사를 하면서 그 문재인하고 만난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말하자면은 노무현의 영원한 꼴만입니다. 아 꼬봉.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가 노무현이가 세상의 그 친구들에게 또는 기자들에게 공개한 적이 있어요. 무슨 문장처럼 그게 지금 내가 들려드리는 이 말씀이 노무현이가 어떤 인간인가 하는 것을 이 계산해 보는데 자료제해 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노무현이 집이 찐대지게 가난하니까 노금평이하고 같이 인원을 했어요. 행지가 이리 야 형아 우리 가정 형편이 이리 가난해가 되겠나 좀 우리도 형편이 좀 풀려야 될까 아이가 그래 맞다 우쳐야 되겠노 하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뒤에 산에 산이 좀 있지 않나 그 산에 감나무를 좀 심자 땅감이 유명합니다. 아마 땅감이 한국에서는 제일 유명합니다. 진영당. 그래서, 면목을 그럼 사야 되는데, 면목 살 돈이 어디 있노? 내가 책임질게. 형님은 내만 따라붙어라. 해가지고, 어느 날 밤에, 김해 임업시험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입니다. 면목 기구인데 임업시험장. 그 철조망 다 해놨어요. 담이 있든지 철조망이 있든지.
그걸 절단하고 거기에 침입합니다. 야간에. 그래가지고 집으로 백주, 백 개. 원한드레드. 훔쳐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가수원에다가, 가수 그 산에다가 심어갖고, 그게 실제로 그 몇 년 후에 그 가게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이야기 제가, 하나 다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현행법으로 따진다면, 특수절도입니다. 이 야간에 밤에 절단하고 침입해갖고 국가 물건을 훔쳐갔으니까 그 예사로운 일이 아니죠. 엄연한 범죄이죠. 도둑질이죠. 도둑질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도둑은 남의 눈을, 주민의 눈을 피해 슬쩍 훔치는 걸 도둑절도라고 합니다. 절도죄입니다. 그런데 자기 입으로 스스로 군장처럼 그 백주나 되는, 백주가 작은 거 아닙니다. 그 백주나 되는 그, 묘목을, 애터지 키우는 묘목을 훔쳐다가 자기 산에다가 가수원을 조성할 정도의 간덩이를 갖고 있는 놈이라 하면은 그거는 정상적인 인간은 아니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쁘게, 그 범죄한 거는 없어지지는 않았지요. 그게 어떻게 지우개로 그 글씨를 쓴 걸 지하도 캐치를 했습니다. 그 인터넷이 지금 내 전화기 속에 있습니다. 아, 그 작은 이야기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문재인이라, 아니, 노무현이라 하는 그 작자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이 방송이 지금 전 세계에 나가는 거니까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지요. 내가 책임지만 할 이야기하죠. 그런데 작은 국적, 회살 버릇이 여든 끝이 간다. 우리 한국에서 한국인의 피를 받아갖고 성장한 사람들이라면은 전부 그 말을 회살 버릇 여든 끝이 간다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테고 하늘 도둑이 소도둑된다. 뭐 틀림없죠. 여러 가지로 기루지도 기나봤지만도 도둑놈들하고 그 쥐도 저 너 커서 큰 도둑놈 조세형이 같은 거 그런 것 때. 그런 부모는 아마 저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도둑은 타고납니다. 그래서 그 새끼가 도둑놈이 그 판사가 되어 또 변호사가 되어갖고 내가 다큐멘터리 작가로서 실화 작가로서 내가 스스로 찾아내가지고 그 정보를 찾아내갖고 발로 갖고 뛰어다니면서 동쪽 서쪽 남쪽으로 뛰어다니면서 박정희 대통령 그 이발사를 만났고 그 이발사가 그 이전에 그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게 돈을 3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100분의 10을 받고 근데 그 사람은 영 희망이 없어요. 그 사람 하는 짓이 틀려먹었어요. 무식해서. 그래서 내가 독자적으로 대한항공 땅에다가 그게 IMF 97년도 IMF 오는 바람에 5평을 빌려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이 흩뜨리면은 금구녕이라 일본 글자 세자가 찍히가 있는 이등추 일본말로 이도추. 이도추라 하는 그 글자가 찍혀가 있는 향토색 마다리 속에 중국에서 돈처럼 쓰던 50g짜리, 250g짜리, 500g짜리 금화가 아니고 금편. 금편이 잠수함 26척에 실려가지고 잠수함 26척에 실려가지고 1차 왔다는 말을 내 리차드 로리스한테 들었습니다. 미국 CIA가 장난하는 데 아닙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정보망을 갖고 있고 그 사람들은 내가 한 3년 적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의료만 사람들이 아니라 빈틈이 깨미 군역만큼도 빈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친일이에요. 사람 말을 믿고 그래 믿어줄게 그거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전부 그 말을 또 검증을 해요. 이 말이 틀리는 말인가 맞는 말인가를 샅샅이 검증하는 것이 미국이라 하는 걸 내가 그때 세상에서 처음 적어본 그 미국 CIA를 통해서 그래서 CIA를 내가 팀감해버렸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 다음 도둑놈이 나타난 것이 한국의 대통령이 도둑놈이 돼가지고 그놈이 그 쉽게 말해서 그 이인규라는 대금 중수부장한테 붙들려 갔다가 와서 돌통이 난 30분이니까 호롱이 나는 게 시간 문제니까 그날 저녁에 그만 저거 똘마이 문재인이가 그만 없애버린 그걸 일컬어서
도마뱀 꼬리 자른 일환이라고 제가 진작에 붙어서 책에 썼습니다. 아까 김노유리 골든리리 오퍼레이션 내가 그걸 썼습니다. 문재인이하고 너무 이름을 바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한테 그 책을 전달해 줬습니다. 내가 직접 준 게 아니라 직접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줘갖고 전달됐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내가 쓴 글을 무시무시한 글을 전달해도 저놈은 대응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대응하라. 우통 벗고 좀 나서줘라. 나를 좀 잡아이어주라. 하는 그런 판을 크게 벌리라고. 오프닝장에서 무대에서 이렇게 콜링한 겁니다. 올라와 올라와. 이 국민들을 보는 데서 넉한 익한 한번 맞장을 한번 뛰자. 꼭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으니까 절대 의해주지 않게 너 코멘트라 하고 뒷구녕에서 뭐라 하느냐 하면은 가짜 뉴스. 여러분 우리 양산집에 금이 200톤 숨겨져 있답니다. 그거 정말이면 참 좋겠죠. 젊은이들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이런 식으로 능춘스럽게 말을 돌려가지고 눈도 끔찍 안 하고 그냥 거짓말로 쳐발라가지고 그래서 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순진해서 그러는지 그 말을 또 꼬집더라요. 그런데 꼬집해야 제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은 제 행진 아니에요. 행님한테도 못 오고 이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또 팬다 했어요. 돈만 조금 보고 돈 맛을 조금은 봤답니다. 했는데 오죽해야 저 세상에 알리려고 신화통을 받고 문재인의 그 사상 지역구 사무실에 그 들어가서 인지기록을 벌렸겠습니다. 그거는 도로로 난 그 유리창을 깨고 그 준비해 갖고 가는 그 프랜카드를 세로로 붙였는데 그게 인터넷에 나옵니다. 지금도 나옵니다. 문현동 금동구의 종착지 노무현을 아니 문재인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그게 나옵니다. 전국에 오전 10시부터서 밤 12시까지 계속 모든 방송이 전부 이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저런 게 어디 있어. 저 문재인이가 그러지 않아. 가짜뉴스라고. 가짜뉴스라고 정신병자인가 봐. 그래서 형님도 정신병자가 되고 또 넷째 우리 집에 정승재 넷째도 정신병자입니다. 정신병자는 그냥 뭐라 그래요?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나는 우리 집안에 정신병자가 있다는 말 들어본 적도 없고 제가 저 우리 마누라가 저 초등학교 일산의 어떤 초등학교 교사로서 정년 퇴직을 했는데 그 공무원 의료공단이 있습니다. 마두역 근처에 마두역에 가깝습니다. 그거 내가 쫓아가서 그 저 높은 사람 좀 보자 만나자 면담 좀 하자 그렇게 왜 그러십니까? 아니 우리 딸이 저 혼사를 해갖고 이거갖고 지금 내일모레 그 결혼식을 올리는데 어떤 이 결혼에 앙심을 품은 어떤 사람이 그 신랑 아버지한테 신부의 아버지가 정신병자라고 꼬치가리를 쳐가지고 이 혼사가 깨질 지금 위기에 처했는데 위기에 봉착했는데 아니 나는 정신병원에 한 번도 간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병원 약국 댕긴 거 전부 다 이 공단이 생긴 것부터서 전부 다 좀 떼줄 수 없죠 없어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보더니 자기도 자식 키우는데 아니 사실이 그렇다면 그 못 떼줄 이유가 있습니까? 안 떼주는 게 보통인데 내가 특별히 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땡기 한 2년 동안에 148군데 땡기더라고. 병원, 의원, 약국. 약국에도 다 의료보험 카드가 됩니다. 그게 이제 정신병에 관련된 약이라든지 병원에 치료받은 게 한 번도 없어요. 그거이 뭘 말하느냐 하면 정신병자가 아니라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병자가 이렇게 미국 LA까지 와갖고 요 마이크 들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전부 앞에서 그 연설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정신병 제가 정신병자같이 생겼습니까? 그런데 문재인은 저를 정신병자라고 그렇게 매도했고 내 동생 정성재도 가정도 있고 자식도 다 있죠. 그 젊을 때 근투 선수입니다. 서울에서 내가 근투를 내가 시켰지. 그것도 정신병자. 그래서
저놈이 그랬는데 내가 억울해서 이거 뭐 저녁에 자다가 하면서 일어나면은 멍청해하고 잠을 못 잡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어떻게 전부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나 때나 안 자나 서나 제의 오직 하나의 내가 올해 나이가 지금 한국 나이로 71살이고 내가 사실은 48년생이고 호적에 49년인데 어? 아니 그런데 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왜 이걸 부자가 되고 안 되고 그 부자가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 이 식구들 다 죽여요. 언젠가는 다 죽여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고 하면은 결사적으로 우통 벗고가 아니냐 하는데 내 혼자서는 못 났습니다. 왜 힐라가 붙어갖고 내가 중국까지 도망가서 중국에 한 18개월 정도 방랑자로 돌아다녔던 적도 있어요. 그거까지 중국까지 금돈이 온 것도 두 군데서 확인했습니다. 또 인터넷에 다 띄었기 때문에 그 오늘은요 생략합니다. 저 시간 관계상 김일성이라고 하는 이 저하고 나이 차이가 나는 이분을 태극기 집회에서 우연히 소문을 듣고 미국 교민입니다. 대단히 간이 커서 문재인을 보고 막 셰리프 문을 열고 막 되나 안 되나 막 셰리프 묻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간띠미가 그 배 밖에 나왔는가 보다 한번 가보자 해서 들어보니까 가장 찬스라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콜링을 했어요. 콜링. 만나자고. 이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저는 무슨 일 안 할래. 따봐야지요. 어?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러고 난 뒤로 전문가들을 내한테 붙이더라. 지질학자, 박사들. 그 지질학에 대해서 이태리가 또 좀 말개나 하는 것 같아요. 이태리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을 내한테 붙여갖고 나를 검증을 하고 또 무슨 전문가를 붙이고 무슨 전문가를 6달 걸렸습니다. 6달. 금년, 작년 12월부터 금년 5월 말까지.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기미 세해가지고 아니 기미 빠져붙는 것 같다. 저 사람 이제 이거 뭐 큰 소리만 치더니 헛방인 것 같다. 자꾸 또 새끼들 같이 보채는 것 같지. 아니 어떻게 되는 거야? 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수도 없고. 숨이 막힐 지경인데 이거 도망가려고 해야 도망갈 데도 없고 아이 내가 죄 지은 게 뭐 있나요? 금 찾아낸 죄밖에 없습니다. 나는 구멍 뚫은 죄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못하는 걸 내가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 땅 위에 얼마든지 많이 지나다니는데 한 번도 못하는 걸 한국 사람 5천만이라고 치고 5천만 중에서 내 혼자가 내가 우리 할아버지 땅도 아니고 아버지 땅도 아닌데다가 60cm, 지하 16m 군용을 해가지고 찾아내겠습니다. 그럼 대국에서 잠깐만요.